이 사건은 이제 그 무죄가 선고됐고 1심에서 공인심의 재판을 거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네, 검찰의 항소인의 의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37조 제1항 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제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인과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된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사전투표는 조작이 가능하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선거 시스템에 중국장비를 사용하여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주장은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부분인데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 김은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이 포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영상의 조회수는 6,700회에서 9,100여 회에 이르렀으며 댓글 내용이 비춰볼 때 이청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영상 게시 시점이 사전투표율과 인접한 시점이 집중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일을 넘어서 사전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 라고 검찰은 감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한 것을 설명을 하면 우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서 문제가 선고됐고 원칙도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선고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의 명부가 없어 발급 표지표용지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 사전투표용지 기준에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있다. NG 플러스가 사전투표를 위해 공급한 장비는 중국 화웨이가 만들어 백도를 통한 해킹이 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원심을 인정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선거적인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의 근본적인 내용은 피고인들의 발언과 공소 사실이 제가 동영상이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사전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가 직접 방해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내린 것이 원심의 결론입니다. 당심에서 이 판단을 비교를 하면 우선 우리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판결이 재판부 심증에 부합해서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밀실 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평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서 강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확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실이 없나 조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이제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위계사실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존의 판결 중에서는 이러한 피고인들 같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그런 나우스 판결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이 살펴본 결과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이 담긴 각 동영상이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
이럴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한 소위 46%로 사전 투표의 공정성과 사전 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선거운동 또는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합니다. 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의 이해로서는 선거인에게 투표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됐다고 거짓 선전해서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지 특정 후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사퇴했다고 속여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소 공격으로 선거 당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 검색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홈페이지 찾아보고 투표소를 언제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홈페이지 접속을 어렵게 만든 행위도 대법원에서는 직접적인 방해 행위로 선거 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공통점은 선거인들이 제공받은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행동할 보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 발언을 살펴보면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강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무렵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고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왔으며 그래서 그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공정성 이슈는 상당기관 공론화된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동영상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로부터 약 1, 2개월 가량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던 것이라서 이를 시청한 선거인들이 이러한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자료를 다른 선거관계 홍보자료를 찾아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선거 방해죄가 될 만한 투표 방해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영상이 올라온 시점이 조금 미루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쭉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선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또 선거에 관련된 그런 정치적인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행위가 정당하다든지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주의 이내에 대부분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